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상승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초록불 켜고 있고요. 이오스, 트론, 비트코인, SV 등 여전히 짙은 초록불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켜져 있는 코인 360 페이지를 뒤로 하고 이번에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자세한 수치를 확인해 보죠. 마켓캡 시장 가치는 2730억 달러로 어제보다 조금 늘어났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7%입니다. 비트코인 2% 상승세 보이면서 자, 이번 한 주 견조한 상승 흐름이 횡보하는 듯 하더니 한번 뛰어 올랐죠. 그 이후 다시 한번 가격 안정화되면서 이어나가고 있네요. 이더리움 가격 269달러까지 올라왔고요. 1.27% 상승세로 거래됩니다.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두 오르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이오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라이트코인 최근에 많이 올라서 현재 115달러에 머물고 있는데요. 관련된 의견은 잠시 후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트론 10%, 비트코인 SV 10% 넘는 강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자, 상위권 암호화폐들 흐름 좋은 가운데 비트토렌트 트론과 함께 강세 보이고 있죠. 21%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소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거래소들도 견조하게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1위로 올라와 있고요. OKEX 비트지가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량 24시간 동안 33% 늘리면서 19위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빗썸에서 현재 비트코인 1044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오스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암호화폐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강세를 이어가면서 1043만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00만원은 훌쩍 뛰어넘었고요. 비트토렌트 11%, 리플 4% 급등 중입니다. 크립토닷컴도 24% 급등하면서 어느덧 가격이 86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내리는 종목을 찾기가 네, 업비트에서는 조금 더 힘이 든 모습인데요. 세타피웰 최근 강세를 달리다가 오늘은 8%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지금부터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BTC의 기사인데요. 자,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만 해도 6개월 만에 가치가 3배 가까이 올랐고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낮은 가격을 사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모라고 부르죠. 이 정서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면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흔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공급 부족이라고 뉴스BTC는 이야기합니다. 2100만 BTC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서 추가 비트코인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죠. 그러한 설계로 인해서 자산은 반복적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금융자산 중 가장 빠르게 이 거품이라는 현상을 만드는 상승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뉴스비트시는 주장하는데요. 코인 매트릭스의 공동 창업자인 니크 카터는 최소한 0.1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통화가 된다면, 즉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이것을 가지게 된다면 각 개인이 0.03 비트코인 정도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에 따지면 현재 이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이야기들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죠. 8%가량 상승을 어제 했었는데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함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암호화폐가 사실 주류 언론의 헤드라인을 다시 장식하고 있는 건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시스템 트래픽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면서 일 텐데요.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겨우 겨울을 벗어나고 있고 시장도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서 70%나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사실은 좀 고무적인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코인 마켓캡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는요, 지난 24시간 동안
30억 7천만 달러어치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졌고요. 모든 거래소들을 다 합하면 1,030억 달러가 거래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시장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는데, 자, 시장을 움직이는데 강한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하죠. 바이낸스에서는 일부 시스템 병목 현상이 발생했고 거래에서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고 인출에도 지연을 보였지만 해결이 됐고요. 아직 인출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리고 있다라고 정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린 대로 레벨의 조시 레건은 최근 비트코인이 주간으로 8,400달러 이상의 마감을 했기 때문에 9,600달러까지 실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문 오버로드, 크립터랜드, 갤럭시 등의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들도 다섯 자릿수, 즉 만 달러 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크립토 레드라는 사람은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8,200달러 아래로 후퇴를 한다면 7,200달러 다시 한번 터치할 수도 있다라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네요. 자, 한국 소식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가 보이시죠? 자, 한국인들이 P2P 플랫폼인 로컬 비트코인에서 거의 2억 2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교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코인댄스의 자료에 따르면 주간 한국의 비트코인 판매량은 지난 토요일까지 7일간 2억 1,750만 원으로, 자, 비트코인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에서 돋보이게 많았다고 합니다. 코인일세 통계에 따르더라도 원화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로 나타났는데요. 데이터 회사 메사리가 최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내내 암호화폐 시장에 종사하는 투자자들의 수가 6.4에서 7.4%로 한국에서 특히 늘어났고요. 세계적인 트렌드긴 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한국 사람들이 이쪽 암호화폐 시장의 통화, 암호화폐 시장에서 쓴 평균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약 64.2%나 더 많았다고 하네요. 자, 이는 사람들이 2018년에 쓴 돈의 거의 두 배라고 하는데, 한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소식 비트코인리스트가 보도를 했네요. 로컬 비트코인은 이런 사이트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프로그램 엑셀에 비트코인 기호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인데,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는 엑셀의 사용자들은 이제 재무 데이터를 기록할 때 비트코인 기호를 통화로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뉴스BTC는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비트코인이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 그 이상이라는 신호다라고 보도를 했네요. 흥미롭게도 다른 암호화폐는 업데이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엑셀 통화 옵션에 대한 정보는 사실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 기능이 모든 사용자를 위해 언제 추가가 될지, 전체 패키지에 제공이 되는지, 스크린샷이 진짜인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진짜인지 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도 스크린샷이 가짜라는 의문을 제기하진 않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지원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것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년간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온 것과 일치한다라고 뉴스BTC는 덧붙이고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14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제품 대금을 받았고요. 또 벡트 런칭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중앙은행 관계자가 BIS 발간 문서에 따르면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장점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인물은요, 비타스 바실리아 오스카스라는 리투아니아 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ECB 유럽중앙은행의 이사회 멤버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의 소프트랜딩 대응책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것만 전해드려 보면요, 일단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ECBDC라고 불리는 디지털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일 텐데요. 잠재적인 혜택으로는 일단 유동성 위험 감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부 국가에서 유통되는 현금 양이 감소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금의 양은 아마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을 여러분 자체도 느끼실 텐데, 이것이 먼 전망처럼 보일지라도 이 현금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를 하면서, 소매 측면에서 ECBDC의 발행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라이트코인도 최근 가격 급등을 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최근 프랭클린 리차드 라이트코인 재단 이사장이 펀더멘탈 관련해서 여러 지표가 강세의 장과 함께 강화됐지만 무서운 단어 비 버블을 사용하기도 했네요. 자, 리차드는 비트인포 차트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번 달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요. 자, 이것은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지연된 대응이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4개월 만에 라이트코인 가격 2배 이상 오르면서 화답을 하고 있는데 비트인포 차트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중순 미국 달러화로 송금액이 16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용성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2017년에 비교하면 아직 희박한 수치다라고 동시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그는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일정 부분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 CME 거래소에서 8,885달러, 네,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비트코인 선물은 6월 계약으로, 5월 26일에 6월 계약으로 롤 오버 됐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옵션 거래소에서는, 네, 9% 넘게 급등한 8,910달러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CME 거래소에서 6월 선물 가격이고요. 옵션 거래소에서도 6월 선물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주요 이슈들과 가격들 짚어봤습니다. 자,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시장의 큰 관심사일 텐데요. 이번 가격 상승으로 조금 더 암호화폐가 대중화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